그래서 그러면서 뭐 네오랑도 동갑내기 DJ분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 클럽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이제 버닝썬 게이트가 터집니다. 아, 버닝썬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그 아레나의 탈세 문제까지 이제 논란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또 가게가 없어지게 돼요. 근데 사실 그 일이 저희들한테도 되게 영향이 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그 저는 그 DJ가 그 공연을 허무철하게 튼다고 해서 문화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가 사실은 더 악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당연하지만 뭐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당연하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뭐 마약이나 뭐 성범죄들이나 혹은 이런 뭐 탈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겹겹이 겹치면서 진짜 클럽 하면은 무슨 범죄의 소굴 같은 맞죠. 인식이 그때 바뀌었죠. 네, 그때 진짜 컸어요. 그 실제로 그 마약이나 그 불법행위 같은 거 옆에서 본 적 있어요? 근데 뭐 이거를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클럽 내에서 연예인분들은 많이 보죠. 놀러 오거나 이랬으면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 저희가 공연하는 그 현장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마약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어디서 하고 오던가 뭐 조용한 뭐 룸에서 하던가 이러시겠지. 그래서 사실 저는 본 적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마약을 하는 적을 본 적도 없고 근데 이런 적은 있어요.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서 야 걔 요즘 왜 안 보여? 이러면 교도소 갔어? 어, 교도소 갔어. 왜 이러면? 아, 걔 마약하잖아. 약간 이래서 아 진짜?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제가 사실 네오랑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유가 사실 담배도 안 피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거는 정말 냉정하지만 100%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약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. 둘이 일단 뭐 저 네. 같은 경우에 술도 안 마시고요. 네, 저는 술은 조금 솔직히 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그런 쪽 부류랑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둘이 같이 막 놀러 가도 카페 가서 얘기하고 뭐 서로 사진 찍어주고 게임하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술을 둘이서 마신 적은 없지. 없지. 야외에 말고는 없지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이걸 묵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았던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느꼈던 게 아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일하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범죄 현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피해 현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탈세 현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안 되겠다 이거 좀 EDM을 더 대중적으로 이제 오픈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를 그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네 그때가 해야.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까지 하게 된 거죠. 네, 대중적으로 좀 더 EDM이 네. 생활에 녹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EDM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 얘기하기 전에 진짜로 그 당시에 피해가 컸잖아요 사실. 네, 클럽 인식도 너무 안 좋아져서 막 콜라보 계획하던 좀 음원들도 굉장히 많이 정지가 됐었고 아~ 행사 같은 건 당연히 다 끝났고 끊겼었고 네.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. 네, 인식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았었는데 어디 가서 막 DJ라고 얘기하고 다니기가 네, 네, 되게 무슨 범죄 소굴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비춰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여 있으니까 네. 이제 공연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. 솔직히 네. 아레나가 닫았다고 해서 다른 클럽에서 안 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계획했던 이제 유튜브를 이 친구를 근데 그때 약속했던 것도 아닌데 얘가 그날 시간이 됐어요. 그치? 그리고 아니 원래 우리 그거 찍었었잖아. 그 클럽에서 클럽 룩 그건 이후에 찍은 거야. 아니야 그게 클럽 룩이 처음에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그거 한 거야. 맞아요? 그게 계기였어. 뭐 아무튼 제가 그 유튜브에 이 친구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마주 보면서 이제 DJ를 클럽 음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찍었는데 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때? 일단 얘가 일이 제일 없었고요. 진짜 얘가 맞아, 맞잖아. 부르면 바로 왔고 또 사실 그
저희 노는 같은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는데 둘이 집이 같은 방향이에요. 그래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날 오라고 해서 했더니 잘하더라고요. 또 얘는 또 경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마주보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양쪽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계속 건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. 그치, 그치. 한 차에서 그냥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속도도 똑같이 맞추고 맞춰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맞춰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페북에서 처음에 대박이 난 거죠. 아 근데 나 진짜 아쉬웠던 거 있어. 뭐뭐뭐. 아 그게 그 데이빗 게타 티타늄 때문에 그 날라갔잖아. 킹작권. 아 나 그게 진짜 네. 너무 아까워. 사실 저작권에 걸려서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진짜 대박이 났었는데 그거를 삭제를 하고 저희가 재업로드를 했었죠. 근데 뭐 그것도 잘 됐지만 그래서 유튜브랑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좀 조회수랑 이런 것들이 반응이 되게 좋으면서 흔히 말해 약간 떡상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때 좀 타이밍이 또 유튜브가 갑자기 좀 많이 개인 미디어 채널이 좀 많이 확대되면서 유튜브를 또 사람들이 많이 시작할 때였어요. 저희가 좀 사실 좀 트렌드하게 빨리 간 거죠. DJ주에서는 거의 뭐 네, 그러니까 음악 콘텐츠로는 뭐 빨리 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 한두 편 올리다 보니까 반응이 점점 더 좋아지다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 오게 된 거예요. 2년째 네, 네. 그래서 유튜브도 하면서 공연하면서 참 감사하게 제가 옛날에 아까 말했듯이 4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정말 섭외 비용들을 받으면서 또 뭐 좋은 차도 타고 모두 사고 이제 뭐 효도도 해보고 뭐 주변에 또 제가 그렇게 베풀기도 하고 그게 참 힘들 때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베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. 사실 이게 저희가 참 작년에 거의 베스트 컨디션이었는데 작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. 네.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그쵸. 이제 와 이제 탄탄대로다 yes.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거는 자연의 그거는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슬 수 없죠. 네, 수준이 아니더라고요. 뭐 그래서 그냥 강제로 거의 일 다 끊기고 작년을 보내고 이렇게 거의 지금 거의 1년 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유튜브도 그렇고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DJ 활동도 진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앞으로 또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면서 저는 진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박수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한다는 게 그 무엇보다 진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죠. 감사하게. 그 이제 얘기의 거의 끝을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아스터로 산다는 거는 어떤가요? 아스터로 산다는 되게 거. 철학적이기도 한 질문인데 이게 뭔가 저를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뭐가 없어요. 그리고 솔직히 너무 치열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 보니까 놓친 게 너무 많아요. 진짜로. 예를 들어서 놓친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자면 솔직히 뭐 가족분들한테도 밤낮이 거의 맨날 바뀌어 있잖아요. 주말에는 거의 없고 또 외박도 잡고 이제 지방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이 친구랑은 사실 일이 똑같으니까 이제 자주 보면서 강제로 보죠? 네, 일주일에 거의 7번 본 적도 있잖아요. 근데 그냥 그 외적으로 좀 지인분들이나 사람들한테도 사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진짜로 좀 그런 것들도 있어서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자리를 기회 삼아서 뭐 부모님이나 그 친구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네. 써보시는 게 어떨런지. 아, 한 번만 하세요. 에헤이. 아, 한 번만. 그냥 짧게, 진짜 짧게 한 10초 정도. 일단 부모님, 일단 부모님 간단하게 가족들에게 뭐 누나도 됐고 이렇게 뭐 민식이도 됐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아니 저는 뭐 되게 뭐. 우는 거 아니죠? 아니 10초 정도만 진짜 짧게. 제가 표현을 잘 못하긴 하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
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이런 재능을 어떤 기회를 살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그 어떤 유산보다 아니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다리 꼬고 얘기하는 거 그 어떤 유산보다 좀 큰 걸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 인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그동안 연락 자주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나 동생들 이렇게 또 한마디.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게 실제로 좀 성향도 인프피이긴 하지만 제가 막 누구를 멸시하거나 혹은 막 무시하거나 절대 이래서 소통을 잘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진짜 알고 있어요. 회로가 죄송한데 거기까지 안 가요. 저의 회로가 누가 말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. 네, 진짜 그 정도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저의 에너지가 이제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. 유튜브 촬영, DJ 공연, 또 지금은 편집자님이 해주시지만 그 전에는 편집까지 하고 또 작곡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거의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다 보니까 좀 죄송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연락도 먼저 자주 하고 또 좀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제가 이 한 7, 8년간의 과정을 몇 분 만에 이렇게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좀 뭐 그 뭉텅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뭐 힘든 일이 더 많았고 또 좋았던 일도 당연히 더 많고 그랬는데 좀 저도 얘기해보니까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제가 사람이 다 하나의 책이잖아요. 그쵸. 네, 그 얘기들을 조금 간단하게나마 좀 풀 수 있어서. 나중에 이거 위인전으로 남나요? 오, 미네. 위인전이요? 위인전으로 그 사인회 할 테니까. 아, 예. 네, 서점으로 와서. 위키백과 그런 데 나오겠네요, 이제. 조만간. 네. 아, 그 얘기를 안 했다.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 진짜 콘서트까지 했잖아요. 아, 그쵸. 네. 그쵸. 그거는 제가 진짜 다른 것보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어떤 제 스스로 기록을 새긴다면 정말 좀 역사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사실 정말 DJ라는 그런 직업의 특성상 저는 일반 티켓팅 천장을 완판했다는 게 그것도 하루만이었나요? 그때 한 10분? 뭐 1시간에 다 그러니까,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하루만에 그 완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솔직히 옆에서 본 산 증인으로서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근데 그게 뭐 오로지 저의 역량은 절대 아니라는 건 지금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한 1300분 정도가 그쵸. 한 시간 안에 다 완판돼서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계획해야 될 일을 그때 정하게 됐어요. 아 대중적으로 이제 EDM을 공연을 위해서 좀 이제 더 공연화 시켜서 좀 대중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약간 EDM 전도사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근데 당연히 저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. 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2회는 언제쯤? 2회는 제가 사실 작년에 아시겠지만 그것도 완판 바로 했었는데 네, 코로나 때문에 무대까지 저희가 다 대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지가 됐어요.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연말에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말 바로 하고 싶고요. 어떤 형식으로라든 좀 이제 수칙을 지켜서 하고 싶고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코로나만 끝나는 대로 바로 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 너무 좀 좋은 얘기와 또 그간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근데 네오님은 거의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? 아니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사실 이제 컨셉상 제가 모르는 척을 이제 하면서 아, 리액션 맞장구를 쳐줘야 돼. 아, 리액션 좋더라고. 아, 예. 아까 몰입됐어. 예, 쳐줘. 약간 그 무릎팍 도사 같은 느낌이죠? 제가 오르팍 도사. 그래서 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고 또 다음 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